여지껏 손정민군 사건 영상 관련해서는 수익을 내려고 광고를 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돈 벌려고 영상 만들었다고 말하는 ᄃ들은 없길 바랍니다. 최근 손정민군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정민군이 추락한 곳으로 추정되었던 331 오른쪽 지점에 바위와 돌들이 죄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CCTV 행정소송이 승소한 시점에 말이죠. 도대체 신의 한수 현장 검증 당시에 Y자나무 오른쪽에 있었던 그 많던 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현재 보시고 계신 곳이 윗사진처럼 바위와 돌이 많았던 곳입니다. Y자나무 왼쪽은 바위들이 그대로네요. 최근에는 Y자나무 가운데 가지마저 솎아버렸다고 하네요. 이상 투이지였습니다.